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1명 증가한 총 4,744명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 관련 1명, 동두천시 동네 친구 모임 관련 3명 등총 31명이며 이중 해외 유입 관련이 1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9.6%인 3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명으로 3.2%를 차지합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3일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모두 58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은 코호트 격리 중이며 환자 23명, 간병인 19명 등 42명은 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잔여 인원들은 코호트 격리를 유지하면서 10월 14일 병원 3층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 동네 친구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동두천시에서 친구 모임을 통하여 전파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집단 감염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3명이 추가되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와 술집 및 당구장 등에서 모임을 가진 친구와 가족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0월 12일 확진자들의 친구와 친척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0시 기준 관련 확진자는 20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확진자의 가족 및 친척, 직장 동료 등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 및 능동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부부 확진 관련 상황입니다. 10월 13일 부부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확진자 중 남편은 성남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연구소에 근무 중인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에 확진자가 근무했던 4층 근무자 61명 및 접촉자 3명 등 6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10월 8일과 12일에 확진자가 방문한 인근 지역 기술연구소를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6.6%인 247병상입니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월 13일 18시 기준 84명이 입소하고 있어 18.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375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하여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을 가지실 경우 식당 방문 시 매장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필히 사용해 주시고,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은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은 힘들지만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경기도 또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